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장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하기 때문인데 좀 어떠한 것들을 눈여겨보면 될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있고 미국 방문도 있는데 저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에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미국 순방 일정인데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미국 방문에는 뭐 실무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회의 차원의 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국빈 방문도 있는데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빈 방문입니다. 네. 또 워싱턴의 이 토니 블레어 영빈관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또 실제 의장대 사열까지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쭉 과정을 하신데 작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예요. 올해는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에 모디 인도 총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상당한 예우를 미국에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 안보는 기본이겠죠. 네. 뭐 한미동맹 그러면 항상 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들어올 때는 DMZ, 또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갈 때는 뭡니까? 한국 전쟁 추모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정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원래 26일부터 이 국빈 방문 일정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상징적인 이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25일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부부 동반으로 해서 질 바이든, 또 바이든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함께 이제 추모비를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얼굴을 그대로 조각을 한 조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소가 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이번 미국 선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원 순방이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또 방산, 원전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말 그대로 신안보질서 속에 이 원전, 방산 산업까지 또 반도체를 빠뜨릴 수가 없죠.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미국 방문이라고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세 글자입니다. 안경미. 안경미. 네, 누구 이름이 아닙니다. 박경미, 뭐 유경미, 안경미 아니고요. 안은 뭐냐면 안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되는, 이보다 더 강해질 수 없는 한미동맹.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1차적인 우리 안보는 물론 국방입니다만 자주국방이지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대응은 바로 한미동맹이 되겠죠. 그래서 25일 날 전쟁 기념비를 이제 방문하게 되고 바로 26일은 백악관을 들어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27일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에는 보스턴을 옮겨서 MIT, 하버드대, 세계 1, 2위의 대학이죠. 대학들을 방문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K 콘텐츠를 강조할 수 있는 바로 이 소프트 파워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바로 조지 퍼나이 전 국방성 차관보까지도 국방부 미국 국방부 이 차관보까지도 국방성 차관보까지도 역임을 했던 이 조지 퍼나이를 만나서 대담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문이 이번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하루하루 일정에 조금 의미가 있다 보니까는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제들 어떤 것들 좀 논의가 될까요? 그렇죠. 경제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방원인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깔고 와. 이제 그렇죠. 반도체는 자꾸 이야기하지 마요. 네. 그냥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로 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우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사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 관련이다. 왜? 주식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작년이죠.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으로 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DMZ를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가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안보 동맹보다 더 부각되는 것이 기술 동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차 전지가 최대 현안 이슈입니다. 왜냐? IRA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는 일단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차들 7,000불을 지원받는 것은 미국 차들이고 일단 한국 차와 일본 차와 독일 차는 3,750불을 지원받죠.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다른 외국 국가에 비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 자국산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적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IRA법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야기했죠. 이걸 표면에 드러내놓고 논의 안 할 거예요. 왜? 물 밑에 이제 깔아서 물밑 협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우리가 뭐 속보, 이데일리 속보로, 이데일리 TV 속보로 뭐 2차 전지 핵심 광물 협력국과 타결 이렇게 안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물 밑에 어떻게 깔리느냐. 그래서 물 밑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을 보시면 되죠. 네. 그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주식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 서서히 갈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다음 달 정도로 재선 도전을 이제 발표할 그런 계획이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 국내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미국 국내 여론에서 월스트리트나 지금 블룸버그나 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에 특별한 배려를 해 그러면 당장에 미국에서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발끈할 수 있죠. 그죠. 포드나 GM이나 또 그다음에 누굽니까? 일본이죠. 아니 왜 한국에만 특혜 줘요? 그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폭스바겐이나 머세디스나 또 BMW에서 BMW에서 왜 한국만 특혜 줘요? 우리가 나토의 주축 국가인데 이 불만의 목소리는 밑에 깔고 가는 거죠. 그거는 깔고 가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 안덕근 통상 교섭 본부장이나 이창장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다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서히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또 이제 발표가 되면은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실적을 봤을 때 또 주가의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은 그렇다면은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인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나마 지난달 말에 미국 재무부가 이 지원 범위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정대로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된 것은 그대로 이 IRA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에코프로나 프로는 에코다, 에코는 프로다. 이 에코 아니면 BM 이것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핵심 광물 협력국가 당장 발표는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미국도 이걸 어느 정도 양해를 안 해줄 수 없는 것은 2025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중국산 배제 우리 못 맞춥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기준을.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이 일정한 시기에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또는 세 달 뒤에 그래 인도네시아와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여기서 뭘 생산해낼 수가 있죠? 리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협력 관계는 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른바 에코 형제들이 아닌 포스코 형제들의 소강이 이제 비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LG 화학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냐?
아니 자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원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 포스코의 특기가 될 텐데 특징이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계열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은 워낙 또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또 많이 다루고 또 이슈도 시장에 꽤 영향이 현재 많이 나타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원전 아직은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방법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원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 원전이 괜찮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이라는 건 수주 받아야 되죠. 계약해야 되죠. 맞아요. 또 세부사항 협의해야 되죠. 연결해야 되죠. 건설해야 되죠. 원자로 집어넣어야 되죠. 고로 돌려야 되죠. 생산해야 되죠. 잔금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 우리가 이집트도 진출하고 자 유럽도 동유럽도 진출하고 체코나 폴란드 그 외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든 자꾸 누가 딴지를 그러냐 웨스팅하우스예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의 퀄컴처럼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전과 관련된 것은 미국 정부도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 에너지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협상, 이게 또 물밑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미국이 자꾸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해서 딴지를 걸게 아니라 그럼 공동으로 진출하자. 그래서 더 많은 곳에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서로 경쟁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그러면 가령 이제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나 고성 파워텍이나 한전 KPS 요즘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회사죠. 일진 파워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 당장은 아닙니다. 적어도 원전은 6개월, 1년, 2년, 3년 그 시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그 물꼬를 털 수 있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산주 쪽으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의 발언 가지고도 중국이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네.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뭐 잘 만드는 가성비 높은 우리 방산무기인 K2나 K9 자주파나 깜짝 놀래요. 폴란드 대통령은 이 시험 이 테스트장에서 와! 뭐 이런 와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우리 방산무기의 위상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의견, 영향력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타결하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국 기존의 뭐 현대 로템이나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하나나 풍산이나 LIG 넥스원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이른바 방산 관련주, 방산에서 좀 더 연계돼서 대기업들과 높은 기술력과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게 빅텍, 그다음에 퍼스텍,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알 탄약으로서 주목을 또 유난히 많이 받았던 그렇죠. 것이 방산은 풍산이다, 풍산은 방산이다, 산산이죠.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방산이 항공 우주 산업과 연결되는데 대통령 일정에 나사입니다. 핵심 센터입니다. 우리의 항공 우주청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다드 센터에 한국인 관계자들 집중적으로 만납니다. 바로 여기서 상당히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나사 고다드 센터는 왜 이런 일정에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